얼마나 사겄나 보여드릴게요. 와. 한평대구TV 좋아요. 안녕하세요, 광평대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잘 계셨죠? 이제부터 영상을 본격적으로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지금 현재 일요일 오전 9시가 약간 안 된 시간이고요. 지금 제가 벌써 카메라를 키운 이유는 9시까지 일단 공장에 가야 됩니다. 라이노 임원진들을 지금 9시까지 전부 다 소집을 한 상태고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밤늦게까지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되게 어마어마한 차량이 지금 공장에 와 있습니다. 저희 도움을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지금 차가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저희 라이노한테 수리를 받기 위해서. 그럼 일단 공장으로 가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으로 가시죠. 오늘 저희가 작업해야 될 차량이 지금 이 차량입니다. 요게 멀리 제주도에서 지금 와가지고 저희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차량인데, 지금 상당히 차량이 깨끗한데 어디가 도대체 문제인지, 제주도에서 저희 라이노까지 왔을까요? 일단 한번 차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음 삐뚤겨? 차 삐뚤겨서 짜면 다시 돼요! 아니야, 빤듯하잖아, 이 정도면! 아니, 봐봐, 이게 뭐여! 아니, 바꿔야 된다고? 네. 어디 왼쪽으로 가? 들어. 아니, 넘어갔어, 뒤로. 오케이. 탑을 들어야 되는데 뒤 견인장치 쪽으로 배선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나가는데, 일단 이거를 싹 걷어내야 됩니다. 안 거지럭거리게 다 나눠놨습니다. 탑하고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있는 페리코 정비요? 확실히 빠르구만. 자, 이제 탑을 들기 위해서 베리코가 엔진 쪽에 있는 배선하고 탈거해야 될 부품들을 열심히 탈거하고 있습니다. I've been thinking about the good times. I've been sleeping through the long nights. I've been shining in the sunlight. I've been thinking how I'm alright. There's a reason for my feelings. There's a reason why I'm healing, yeah. I feel higher than the ceiling. All because of you. You and I were so sweet, so sweet. Talk until we asleep, asleep. Every night I fall deep, fall deep. 자, 이제 탑을 분리했습니다. 탑을 분리했고 엔진 나왔고, 지금 자, 일단 수술할 프레임을 지금 빼내고 있는데, 일단 그냥 잠깐 보여드렸는데도 어마어마하네요. 와, 도쿄리도가 없어가지고 원래 없는 거라서 도쿄리도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도쿄리도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기 도쿄리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쪽도 여기가 도쿄리도 연결되는 건데, 아예 여기 병원에 딸려가지고 여기 된 거 앞쪽에도 보는 거 잘 보이죠. 나 더 심한 구나. 와, 지금 이거는 저희가 본 테라칸 중에서 역대급. 예, 페리코 거보다 더해. 와.
자, 얼마나 사갔나 보여드릴게요. 와, 그냥. 야, 채트 형이 뭐 먹고 온겨? 장어 먹었냐? 어. 형, 이렇게 하고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시고. 어? 들어봐요. 뭐야, 자. 그러니까 아니 여기로 와봐. 여기서 그냥 이것만 찍으면 돼. 원래는 이것만 찍으면 돼.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간 거야. 이렇게 슉 했는데. 자, 또 다시 해. 하나 둘 이쪽 복귀로드가 여기가 사고가지고 원래 다 떨어져 있었는데 양쪽으로 다 복귀로드고 되어있고 한봉도 박아놨습니다. 컵자리도 다 사고가지고 찢어져 있었는데 상태 좋은 컵으로 다 이식해놨고요. 아, 튼튼하다. 용빈이 이 두 선수에서 용접 받으시던 분이 용접해 주신 건데 튼튼하게 많이 찢어 주셔가지고 엄청 튼튼하네. 야, 프레임 삭은 거를 다 잘라내고 이식해가지고 탑 밑에다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제 역순으로 이제 조립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막바지 작업 중인 베리코. 아,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데. 자, 베리코 특유의 잠바를 입고 작업 잠바를 입고 열심히 지금 히터호스를 교체 중입니다. 식품으로 히터호스가 엔진 뒤쪽에 있어가지고 작업하기가 이럴 때 아니면 매우 힘든 위치라. 이제 오늘 야간 작업해서 조립해 놓으면 됩니다. 와, 이렇게 만들면 진짜 천하무적이겠다. 야, 이 카메라에 안 담기는데. 와 이거 흑형들이 타는 그런 차 같다. 자세 납니다. 오, 러시아 형님들이 타는 차 같다. 바퀴가 너무 작다. 와, 라이노 임원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테라칸 고질병 뒤에 촉촉 프레임 부식 차량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부동액 넣고 마지막 테스트 중입니다.